직접 음반이나 비디오는 조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져 화면과 음질이 선명하지 않고 기계의 헤드 부분을 마모시켜 쉽게 고장나게 합니다. 또한 무단으로 복제한 불법 복사물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도둑행위이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 음반, 비디오의 유통은 창작 및 저작 활동의 의혹을 상실케하여 우리 경제와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불법 음반, 비디오의 추방은 건강한 사회의 기본입니다. 타르트 먹고 싶다. 또또또! 이러다가! 이러다 되겠다! 아, 짜증나! 짜증나! 빨리 구워! 네. 헤, 진짜! 야, 나갔다 왔으니까! 그때 동안 이거 만들겠어, 알았어? 네. 아, 진짜! 잘 만들었다. 벌써 만들었어! 아, 네, 네. 헤, 진짜! 상큼한 레몬맛! 그리고, 피자 맛의 페페로니 치즈, 이걸로 가져가야지. 러브! 내가 여기 보답비가 했어! 알았어? 네. 이거 지켜! 나 지쳐야니까! 이거 어쩌지? 아, 그만. 나 착한 애야.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누구세요? 나는, 윌독 타르트야. 왜 이렇게 했어요? 난 변신하거든. 진짜. 돌려. 너 있어, 나는 어떡해요? 빨리 일어나세요! 아, 싫어! 아, 귀찮단 말이야, 일어서기. 뭐라고? 일어서기 귀찮다고! 야! 타르트 누가 가져갔어? 포비 아저씨. 뭐냐? 너가 먹었어? 아니! 제가 변했어요. 뭐라고? 이 녀석이 진짜! 예! 이 너가 책임져! 야! 예! 포비아스 씨는 너랑 여행 가기로 했다. 진짜. 나 저기 방에서 살게. 안 돼요! 왜? 거기는 포비 아저씨 방이라고요. 아, 싫어! 방에서 잘 거야. 안 돼! 안 돼! 누가 내 방에서 자냐고 했어! 깜짝이야. 저 아니에요. 야! 누가 그랬어? 너야? 진짜 더 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이제 같이 했잖아. 애들 손들어. 알겠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말아. 광고할 거야. 배고파. 젓발 안 들어. 알겠어요. 힘들어. 힘들다는 소리 나지 마! 알겠어요. 졸려. 졸리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힘들어. 힘들다고 하지 말랬지! 죄송해요. 졸려. 졸자 소리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졸려. 왜 자꾸 알겠다는데 왜 자꾸 졸리다 해? 알겠어요.
저 물 마셔가지고 안 돼! 저 자러 안 돼! 저 자러 안 돼! 너 저 목 말렸는데 물 마셔가 안 돼! 아 진짜 저 화장 안 돼! 이 손 내려! 알겠습니다. 너희! 제, 아, 너! 댕댕이! 너, 네? 제 탈트여서 빨리 탈트를 변신시켜놔. 네. 아, 빨리 들어가! 아, 쉬어! 쉬다고! 아, 어떡해. 야! 야! 진짜! 너 뜨었어? 어, 아니요, 저 안 떴어요. 거짓말해! 야! 결국은 불도 탈퇴를 떠났다고 한다. 끝. 야생 댕댕이. 사장님, 저 데이트 가야 하는데 빨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댕댕이, 네가 해. 제가요? 그래. 너도 50년 동안 다녔잖아. 그러니까 그쯤 할 수 있겠지? 알겠어. 이런 건 자신 있는데 한번 해보자. 뚝뚝. 아, 뭐야. 아, 이게 뭐예요? 이, 엄청 이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내 데이트 망칠 일 있어요. 아, 짜증나. 어쩌니? 어, 무슨 일 있으세요? 사장님 다시 해주세요. 아, 좀 비켜. 알겠습니다. 어, 엄청 깔끔하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 이제부터 사장님에게만 이발할래요. 네. 나도 뒷바퀴처럼 이발 잘하고 싶다. 그런데 졸리네. 어, 여기가 어디지? 안녕? 누구세요? 나는 원숭이 오정이야. 네 소원이 뭐니? 저는 뭐라고? 안 들려. 생각해 볼게요. 뭐? 생각 요정이 되고 싶다고? 아, 저도 이발 잘하고 싶어요. 뭐 대머리가 되고 싶다고? 아니요, 이발 잘하고 싶다고요. 뭐? 잘 부탁한다고? 그럼 뾰롱 뿅! 그럼 될 거라! 그게 아니라고요! 꿈이었잖아. 다행이다. 어? 시간이 늦었잖아. 락 시각이야! 빨리 가야 돼. 주방에는 어딨어? 주방에는 저기 지붕에 빵꾸 뚫려서 고치고 있어. 빨리 가봐야겠다. 아침부터 지붕에 빵꾸 뚫릴 줄이야. 주방아, 왜 그래? 빨리 망치 갖고 와. 네. 여기요. 고맙다. 주빠가 댕댕아, 여기 병원이죠? 빨리 좀 와주세요. 그 다음날. 뭐지? 노랑아, 주빠가 다친 곳은 없어?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죽박이, 내 목소리가 왜 이래! 내가 죽박이가 됐잖아! 혹시 머리도 다친 건 아니지? 아니야, 나는 죽박이가 아니라 댕댕이라고! 무슨 소리야? 어쨌든 의사를 불러와야겠어. 아우, 답답해. 어떻게 하면 노랑이를 믿지? 노랑이가 믿지? 아하!
노랑아, 변기 막혀서, 변기 막혀서 족박이한테 욕한 거 기억나지? 그리고 바보 물고기라고 하고, 욕 많이 처먹는 물고기라고 하고, 맨날 늦잠 자는 물고기라고, 그리고, 아, 조용히 좀 해! 그렇게 된 걸? 내가 족박이 그전하니. 힘내, 힘내, 댕댕아. 미안하다고냐.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 전 가겠습니다. 아, 맞다. 족박이 이발소에서, 손님 엄청 모였어요. 뭐라고요? 빨리 가봐야겠어. 오래 기다리셔서 죄송해요. 아팠더니 다 나으신 거예요? 네. 이건 자신 없는데, 에야, 모르겠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죠?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죄송. 이걸 왜 이제 하신 거예요? 네? 네? 엄청 예술단풍 같아요. 엄청, 엄청. 와, 우주의 파스타 같아. 맞아. 저 이발 좀 해도 돼요? 네, 네. 물론이죠. 너 계속 그렇게 있을 거야? 댕댕이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놔야지. 댕댕이는 난데. 아, 미안해. 죽박이를 되돌려놔야지. 그러게. 여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노랑아, 여왕님께 전화가 왔었어. 여왕님, 머리를 해달래. 뭐? 급박이를 되돌려놔야지. 급박이는 있다 생각하고, 나 먼저 가볼게. 됐습니다. 와우, 완벽해. 이걸 어떻게 한, 이건 어떤 작품이지? 뭐랄까, 초코의 벌레입니다. 자, 여왕님이 사실은, 저기 똥이 있어, 똥! 어떻게 된 거지? 여왕님! 여봐라! 저 사기꾼 새끼를! 저 지하 감옥에 가둬가라! 네, 알겠습니다. 안 돼! 이 녀석이! 나 어떡해! 뭐야, 이게 어떤 거야? 빨리 가봐야겠어. 일어나. 죽박아, 괜찮아? 아니야, 난 댕댕이야. 내 원래 모습이 돌아왔어. 어? 진짜? 근데 죽박이는 어딨어? 죽박이는. 야, 이게 어떤 거야? 나 아무 잘못도 안 하고요!